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아픈 걸? 바늘로 쑤셔야 하는 것 같아. 나도 엊그저께 그랬거든. 어! 갈수록 더 심해져. 의무실에 가자. 아니야, 안 간댔잖아. 진정제 좀 만드니 그게 뭐가 어땠어? 그게 뭐가 해로운데? 아, 안 돼. 마트에 가면 큰일 나. 네가 몰라서 그래. 내가 뭘 모르는데? 아무것도 아니야. 말해봐, 그러고 있지 말고. 내 동지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당했어. 약물에 취해서 의지력이 약해졌지. 정치법은 말이야, 감옥에서 의무실에 가면 절대로 안 돼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절대, 절대로 안 된다고 가면 다 불어버리게 된단 말이야. 천재가 갈기가 찢기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지 말라 그랬잖아. 그래, 네 말이 맞다. 배가 터질 것 같아. 발렌티, 여기 좀 누워서 자는 건 어때? 아니야, 안 잘 거야. 어젯밤에도 밤새 악몽에 시달렸어. 나 다시는 너한테 영화 얘기를 안 하겠다고 맹세했었는데 그걸 깨면 나 벌 받겠지? 씨발, 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. 그냥 해. 어차피 할 거잖아. 내가 쉬는 소리 내도 신경 쓰지 말고. 그 여자 건축가가 공원에서 발자국 소리 듣고 멈춘 데까지 했어. 좋아. 그 여자는 공포로 몸을 떨어. 감히 몸을 돌릴 수가 없었어. 혹시 표범이라도 보게 될까봐. 그래서 그대로 멈춰 서 있어. 혹시 아직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? 하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. 완벽한 정적. 그런데 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나. 아니면 다른 뭔가가 소리를 내는 걸까? 여자는 깜짝 놀라서 몸을 휙 돌렸어. 난 또 화장실 가고 싶어. 그래, 문 열어달라 그렇게. 아니야! 아픈 걸 들킬 거야. 아니, 그깟 설사 좀 한다고 의무실에 쳐넣게 하겠어? 괜찮아질 거야, 얘기 계속해. 좋아, 오케이. 그 여자는 깜짝 놀라서 몸을 휙 돌렸어. 아, 아파. 말 좀 해봐. 니네 엄마 너한테 왜 음식 안 갖다 주시는 거야? 우리 엄마는 내 가치관이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시지.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걸 지극히 당연히 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. 우리 엄마 집안이 좀 하거든. 좋은 집안이구나. 뼛속까지 살면 침식. 허구한 가문의 명예니 뭐니. 일주일에 한 번 음식 갖고 올 수 있다고 엄마한테 말씀드려. 받자마자 너만 손해라고. 몰라. 내가 여기 있는 건 말이야, 내 의지고 내 선택이야. 우리 엄마랑은 아무 상관없어. 우리 엄마는 요즘 아파서 못 오셔. 내가 얘기했던가? 아니, 안 했어. 엄마는 당신이 꼭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딴 사람 못하게 하고 당신이 음식 갖고 오겠다고 그렇게 버티고 계시네. 덕분에 나만 쫄쫄 굶네. 아, 너만 여기서 나갈 수 있으면 어머니가 훨씬 괜찮아지실 텐데, 그치? 너 완전 내 속에 들어와 앉았구나. 좋아. 영화 얘기 계속할게. 그 여자는 깜짝 놀라서 몸을 그냥 휙 돌렸어. 아, 아. 아니, 씨발, 뭐야. 아, 씨. 아니, 나한테 잠깐만. 아, 씨. 발렌티! 내가 알아서 해줄게.